우와. 이거는 그냥 생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가루로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 뜨거라. 아 죄송해요. 뭐 버섯 구울려다. 아니 고기보다 버섯이 더 많아 보일 거 아니야? 아 향이 나네. 네, 아이, 그, 아, 그러게. 향이? 아이, 꽃생이 같아. 향이 나. 안녕하세요. 약초원 이현설입니다. 오늘 오후에 멀리 사는 버팀목 친구 네 분께서 오랜만에 매장에 찾아왔습니다. 버팀목 친구가 오늘 사랑해서 곱창이 버섯을 따와서 아주 특별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산에 갔다가 네. 내가 한번 들렸지 또. 아 산에 갔다 오셨다고. 아이고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 예, 오랜만입니다. 아, 잘 지내셨습니까? 네. 네. 아이고 어서오다. 아니 네. 날씨가 더워가지고 못 돌아다니고 그냥 꽃송이 버섯만 좀 보고 왔어. 아 꽃송이 버섯. 아 벌써 나왔던가요? 네. 어 그래? 아유 더워서 못 다니 더워서. 아 그렇지. 아 여기 시원하니까 이쪽으로 좀 가지 뭐. 더워서 못 다니.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? 운전만 해줬어요. 아 운전만. 아. 아 기사로. 네나 기사. 야 오늘 이 더운 날 산에 갔다 왔으니 얼마나 고생이. 아 이거 날파리도 많고. 예. 오다가 개울에서 네. 알타나도 왔어요. 아. 옷 갈아입고 네. 창피하다고. 야, 이거 봐. 와, 많이 하셨네요. 와, 그거 좀 늦게 한 거냐? 조그마한 거는 나도 안 보이던데. 와, 이건 제법 크네. 야, 이쁘다. 와, 이거 이쁘다. 아 지금 진짜. 상태가 제일 좋은 야, 때네 지금, 지금 야. 이게 상태가 괜찮아. 와 크네요. 어. 이게 길을 맞아 보러갖고 막 흥근히 척척 이렇게 비와서 아 이것도 아, 비 맞아갖고 이거 예, 비 맞아도 상태는 가장 좋네. 조그마한 거는 어 아직 이게 비를 제일 많이 맞았고 이 친구가 저 유튜브를 하는데 버팀목 TV입니다. 곱성이 버섯 따는 거 언제 올릴 거예요? 이거 뭐 바쁘게 돌아다니라고 잘 찍지도 못했는데 어 왜, 나보다 더 이뻐요? 아 그렇죠. 2-3일 후에 버팀목 TV 보시면 요 꽃송이 버섯 채취하는 영상이 나올 겁니다. 네, 막 찍지도 못했어요. 그냥 막 하이 날파리도 많고. 아, 아 예, 고생입니다. 개미, 막 개미. 네, 여기 이렇게 따로 안 싸면은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따로 써. 신기하다. 이제 말라야 되는데. 아니, 사람 이건... 진짜 신기해. 사람 네 같이 생겼어. 아니 모양이 이건 다르게 생겼네.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제 핀지 얼마 안 된 거. 그다음에 이것도 얼마 이거는 이제 좀 얘들보다 먼저 핀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벌어 많이 커졌죠. 아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. 아 그렇지 이제 이렇게 더 이게 이만큼 더 작아. 다 척척이 아니면 다 똘똘 말아. 아 이건 색깔이 원래 작을 때는 요 색깔이에요. 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커지. 아~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지금 잎새 버섯 우리 한번 옛날에 큰 거 딸 때. 어, 어 그렇죠 그때.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 보호종인지 몰랐잖아. 어 그렇죠 그렇죠. 엄청 오래되니까. 네. 그때 잎새 버섯 엄청나게 큰 거 땄는데. 네, 그건... 아 그때는 잎새 버섯이 보호종으로 지정되기 네. 전이었어요. 아. 네. 그 이제 그 우리가 보호종인지 몰랐죠 그때는. 그때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? 아, 십몇 년 됐을걸요? 한 15년? 네? 15년? 어떻게 생기지? 입새 버섯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. 이게 그 곱창이 버섯이 춤추는 버섯이 다르잖아요. 이게 왜 춤을 춰요?
햇빛이 들락날락하면 멀리에서 보면 예. 버섯이 움직이는 것처럼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저 멀리 있어도 이건 잘 보여. 아, 그럼 잘 보여. 멀리 있어도 보여. 이게 낙엽성 잣나무, 소나무 그런데 침엽수 아래에서 자라는 거거든. 이건 이제 색깔이 변한 건 줄 알았더니 이건, 아니네. 이건 처음 올라오면 이 색깔이네요. 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. 그다음에 이거 예쁘다. 이거 이거는 이제 며칠 된 거지. 이제 된 거. 너무 예쁘다. 와 기분 좋으시겠네. 너무 많이 깠어. 아이고 얼마나 더운지. 그나마 또 비가 와갖고 습해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그냥 못 돌아다녀. 이쁨이 어디서 나왔어? 됐지. 우리 형님이 남았지. 아, 그래서 멀리 오셨는데 상영 소리가 또 많이 드시고 와서지. 아우. 이게 최고죠. 네. 이건 밭에서 금방 뜯어온 상추. 네. 봄에 담아놓은 명이나물 자라지. 이게 좀 잘라주세요. 구워주신 메밀전. 메밀 배추. 그니까. 네. 이거. 아, 이거 상당히 맛있어요. 네. 아, 내 좋아한다고 저번에도 왕창 한번 구워주시더니 어제도. 네, 이렇게 구워오셨잖아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소맥으로 한 단. 특별한 나물이 왔습니다. 네. 네, 특별한 나물. 특별한 나물. 외우산불, 누리대. 오, 와, 이게 싱싱이 아직도 있어요? 아, 이건 내가 며칠 전에 무슨 산에 가서 한지 못 써서 당신 제일 좋아하는 거네. 아, 그래? 특별히 내가, 아끼다가 내가 온 거예요. 아이, 작년에 여기 이사할 때 정리공사 아니라고 두 분이 얼마나 예뻤어. 그래, 저녁을 내가 사야 되는데 그때 저녁도 사고 가고. 아이고. 야, 기가 막히겠다. 자. 자, 오랜만입니다. 자, 그거 하고, 아. 많이 드세요. 아, 오. 맛있게 먹어. 아우. 우리 때 여기다. 먹을 줄 알아? 그럼요. 아, 이거 딱 이거 이거 안 됐지. 내가 이거 맨 처음에 먹고, 진짜마자 나 독초 먹으려고 한다고 배웠다. 근데 그 이후부터는, 야, 이게 그렇게 맛있는 나물이었는데. 진짜 맥주면은, 필자마다 뱉었어. 소화제지, 소화제. 네, 소화제. 천연 소화제. 이거 저 강원도 높은 산이니까 지금 남아있지. 네. 어우, 좋아. 진짜, 말 그대로 요거는, 여기, 저기 중앙시장, 번개시장 가면은, 딱이래. 딸기라고 만원이야. 이게 한 촉에 내가 봐도 한 2,000원꼴 돼. 딱 이렇게 딱이갖고 만원이야. 많이 드세요. 더 있어요. 그럼 요거 드시는 게 지금 요게 2,000원씩이나 들어가네. 잘 채워지지도 않아 이렇게 먹으면. 이게 다 온 걸 또 이렇게 내놓고 아, 올해 처음 고통이거든 막 보는구나. 이런 걸 우리가 먹어야지. 이렇게 좋은 거 막아도 돼요. 근데 이게 진짜 땅 속에서 나올 때 잘못하면 못이 되는 거 뚝 막히는데. 아 저기 이게 지금 벌레도 하나 없이 아주 네, 벌레 네, 싱싱하네. 족발이만 있지 벌레는 하나도 없어. 아까 한 거다 이제. 아 오늘 춤추는 버섯을 맛보네. 흙만 없으면 아 깨끗하다. 깨끗해. 좀 덜 먹으면 되니까 이거 아까운 고기.
근데 이런 걸, 이런 걸 남자 버려보면 안 되는데, 썩은데. 버섯 안에 있는 벌레는, 뭐, 우리가 먹어도 단백질이겠죠? 아, 그렇게 생각하고. 아,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야지. 저, 늦가을에 참부채 버섯, 야, 벌레 많대. 네. 벌레 많아도 뭐. 그것도 약이요. 네. 군뱅이 뭐 이런 거 다 먹는데 뭐. 군뱅이고 뭐고 이런 거.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. 꼬모야, 그쵸? 아, 네. 아, 올해 자연산 버섯 처음 먹네. 오, 처음 먹는데. 처음 먹는데 꽃송이 같아서 그래. 우와. 이거는 그냥 생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네. 가루로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. 이 생긴게 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그 뇌 집안에 아주 좋다는 거죠. 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아니, 네. 벌레도 약이에요. 아니, 벌레 없어요. 지금 심는데 보니까 꽃송이 버섯이 싱싱해서 벌레가 전혀 없어요. 아니, 벌레도 뭐, 먹으면 약이 되니까. 난 안 먹을래요, 벌레. 아니, 자기 뭘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생겨. 놀래기만 안 먹으면 돼. 놀래기. 놀래기는 냄새 나니까. 이런 건 다 먹어도 다른 벌레. 아, 뜨거라. 어, 조심해. 뭐, 버섯 구울려다. 아니, 고기보다 버섯이 더 많아, 그거. 이게 아니야? 아, 향이 나네. 네. 아이, 그래도, 네? 그러게. 향이? 아이, 꽃송이 같아. 네. 향이 나. 자연산 버섯 맛본 사람들은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. 네. 아, 나도 못 먹겠어요. 그러니까 네. 모르고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. 네. 그래서 삼겹살에 꽃송이 버섯. 소리도 기가 막혀. 아우, 향기가 상당히 나네. 이거. 향이 나네. 아우, 냄새 좋다. 냄새 좋네. 아우, 냄새가 안 좋네. 뭐, 야, 향기가 기가 막혀. 자, 살펴보자. 고기는 좀 넣고, 이거 버섯을 많이 넣어. 버섯을 많이 넣고. 아, 이거 저 얻어먹으려니, 이 귀한 거 얻어먹으려니. 아이, 원래 옛날부터 그랬잖아. 하나가 벌어서 열이 내려다닌다고. 아이고. 나무 향에, 버섯 향에, 뭐 넣고. 아니, 맞아요. 나물 향하고 꽃송이 버섯 향이 합쳐지니까 진짜 기향하고요. 근데, 이게 요것만, 꽃송이 버섯만 넣으면 뭐. 아니, 근데 그게 묻지 모르니까, 어떤 실패하니까, 맨 술만 먹는 거 올린다고 그러지만, 근데, 저는 맨날 술만 먹는 거 아닌가. 지금 좀, 한, 6개월 만에 와서 먹는다잉? 누가 보니까 그러지만 맨날 술만 먹는다고. 저 술 안 좋아한다. 아, 이거 오늘 뭐 최고급 안주라서 술 엄청 많이 들어가야지. 이게 꽃송이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가요? 이 정도면 한 20만 원 되죠. 이 정도 그냥 20만원도 싼 거네요. 아니. 아니, 오늘 그, 좋은 데 산에 가서, 그 고생하면서 따온 거. 내가, 20만원 아니라, 50만원 달라고 내가 안 주죠. 우리가 먹어야지, 왜 줘. 아까운데? 네. 뭐냐, 100g에, 요즘엔 아마 10만원 좀 넘을 거야. 그럼 이거 설립을 넘겠는데요?
30만 원이 봐요. 이게 1kg 가까이 됐으니까. 네. 네. 한 7, 80만 원짜리. 예, 상이 됐네. 그래도, 이거 먹고,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면은 100만 원, 1000만 원이 안 아깝잖아요. 그 양식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? 건강합시다. 꽃송이 버섯도 양식이 되나요? 지금 뭐 양식하죠. 양식하는데. 양식하는데, 재배지. 그러게, 재배. 맛이나 식감, 그것도 다르지만,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재배하고 자연산하고 비교를 못해요. 이게, 그러니까, 했다 굴고 한, 했다 굴고 한 그것이 뭐냐고, 40%가 넘게 들었죠. 40%가. 그러니까, 요거에, 이거에 40%가 했다 굴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 이런 데 있는 거죠. 상당히 무거워요. 지기님 많이 드세요. 아, 예. 아저님 고생해갖고 힘들다며 많이 드셔.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며 힘드시죠. 아, 힘드셔서. 아니, 이제 얼른 드셔. 이제 영상 그만 닫고 이제. 네. 아까 하니까 빨리 드셔야 돼. 아니, 오늘 버섯을 먹는 게 아니라 보약을 먹는 거야. 그렇지, 보약이지. 아니, 식감도 괜찮아. 싸가싸가. 아삭아삭하게. 노루궁뎅이보다 훨씬 식감이 좋아. 아, 노루궁뎅이보다 맛이나 식감, 향 이런 게 훨씬 더 뛰어나. 노루궁뎅이는 나중에 그러잖아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죠. 우리 구독자님들, 시청자님들 죄송합니다. 먹는 거 약 올리는 것 같아서.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. 제가 많이 먹고 건강해서 좋은 컨텐츠 많이 보여드리면은 그만큼 더 눈으로 보셔도 건강하실 겁니다.